UFC 파이트 나이트 브랜던 앨런 대 폴 크라이그 TVN 스포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UFC 리뷰 파이트 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순주입니다. 제 옆에는 김두한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UFC 295, 오늘은 챔피언 벨트 두 개가 걸린 자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핫한 경기가 있었는데 올 피니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아, 네, 이 메인 카드에서 특히나 이게 넘버링 메인 카드에서 올 피니쉬가 나오기가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예견이 됐던 게 결국 이 코메인과 메인 이벤트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이 코멘 메인 이벤트 모두 다 화끈한 선수였기 때문에 또 이런 경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예상을 했고요. 그 예상대로 굉장히 짧게 끝났습니다. 어떤 경기인지 이제 짚어볼 텐데요. 방금 전 하이라이트를 만나보셨던 메인 이벤트죠. 유리 프로아스카 대 알렉스 페레이라부터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헤비급인데 이 경기는 정말 경기 전부터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팬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두 선수 스타일이나 뭐 선수 움직이는 스타일 그리고 스토리가 굉장히 다른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전체의 느낌 자체, 스타일 자체도 너무나 다르죠. 네. 프라치카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변칙형 그 타입의 선수이고 반면에 알렉스 페레라는 정석적인 타격의 강점인 선수인 만큼 과연 누가 본인의 스타일로 상대방을 공략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했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상 후에 돌아온 프로아스카 그리고 미들급에서 월장한 페레이라의 만남이었는데 와 페레이라의 왼손은 여전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리플레이 화면을 보더라도 이건 진짜 이렇게 쳤기 때문에 페레이라가 너가서 시켰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 이건 페레이라니까 가능한 거다. 아 이게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왼손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또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를 보는 내내 그런 말을 했어요. 프로아스카가 저렇게 약해요? 라고 제가 물어봤었잖아요. 그런데 프로아스카가 약한 게 아니라 페레이라의 손이 그만큼 강한 것이다 뭐 이런 말까지 해주셨는데 사실 흐름적으로 본다면 확실히 페레이라가 좀 가져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히나 페레이라의 카프킥 다시 한번 빛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스라엘 아디엔사냐가 꽤 오랜 기간 또 MMA 최고의 타격과 또 키커로 불렸었잖아요. 근데 아. 그런 아디엔사냐도 페레이라한테 그 카프킥한테 밀리고 페레이라 카프킥을 인정을 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본인의 그 명품 카프킥 10분 발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보여지지만 이거는 뭐 당해낼 수 없는 카프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프로아스카가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와 거기다가 뭐 페레이라의 월장이 답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결국에는 두 종목 두 체급을 석권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페레이라가 지금 MMA에서만 두 체급 석권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본인의 그 원래 주문했던 킥복싱 무대 메이저단체 글로리에서도 두 체급의 석권에 성공하면서 명예 전당에 올랐는데. MMA에서도 두 체급 석권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유효 타격과 컨트롤 타임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부분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컨트롤 타임을 먼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리 프로아스카가 1라운드 때 페레라를 넘긴 이후에 그 오랜 시간 컨트롤 타임에 성공하고 또 이 때문에 2라운드 초반 알렉스 페레라의 체력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나왔잖아요. 하지만 그 초중반을 잘 넘기고 나서 페레라의 그 불합리한 왼손이 터지고 또 앞서서 말씀드린 카프킥으로 프로아스카를 공략하면서 완벽히 또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이후에 영상으로 보겠지만 프로아스카의 택다운이 굉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페레이라가 주먹은 세지만 조금 그라운드에서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 넘어가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레이라의 그 그래플링 문제는 예전부터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아스카도 역시나 그 점을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이 타이밍이나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카프킥 때문에 프로아스카가 약간 힘들어지는 듯한 그 시기에 바로 이 택다운에 성공을 하면서 분위기를 좀 바꾸는 데 성공을 했었죠. 네. 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프로아스카가 흐름을 잡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분위기는 바꿨는데 이걸 또 페레이라가 확실하게도 방어를 해내더라고요. 조금 더 늘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페레이라가 프로아스카한테 좀 오래 눌리면서 역시 그래플링 약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많이 늘기도 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기서 더 위협적인 장면 상황에 놓였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잘 방어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2라운드 초반에는 그래플링 상황 이후에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서 힘들어지는 모습 또 이렇게 타격으로 호응하는 것 자체가 프로아스카가 들어올 때 테이크다운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시선이 분산되면서 타격을 또 허용을 하게 된 거였죠. 네, 이런 부분 페레라를 흔들리게 했지만 프로아스카가 조금 승기를 가져가나 했지만 결국에는 프로아스카는 승기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부상 후에 돌아왔잖아요. 1년 5개월 만에 복귀였는데 이거 결과는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패배 또 KO 패배기
때문에 많이 아쉽겠지만은 경기력 자체만 놓고 보면 나쁘진 않았거든요. 아, 그리고 이 경기 결과 이 KO가 좀 스탑 사인이 빨랐다. 뭐 이런 의견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엔 좀 적절한 스탑 사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넉다운 당했을 때 이때 포지션이 중요한데 프루아치카가 풀먼트를 아예 내주고 허리를 감싸고 있는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타격을 허용하면은 그러니까 아예 블랙아웃이 되는 걸 넘어서서 이후 선수 생활에 지장이 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적절한 스탑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 벌써부터 막 올라오더라고요. 2차전 하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이게 제일 큰 변수가 바로 이 자마할 힐입니다. 자마할 힐이 유리 프루아치카가 부상으로 아웃되고 나서 테세라를 꺾고 새로운 챔피언에 등극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자마할 힐도 아킬레스건 파일 부상으로 벨트를 내려놓고 됐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제 부상 회복 시기에 접어든 상황이니까 이후 전개되는 뭐 자마할 힐의 부상 회복 정도 이 뉴스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추후 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알렉스 페레라가 챔피언 벨트를 가져갔습니다. 다음 코메인 경기 짚어보도록 할게요. 존 존스의 부상으로 잠정 타이틀전이 성사가 됐는데 세르게이 파블로비치 대 톰 아스피날의 경기였습니다. KO의 귀재들이라고 부르는 이 선수들 둘이 만났거든요. 오늘 경기는 얼마나 빠르게 끝이 났을까요? 화면으로 함께하고 돌아오시죠. 등장곡과 훈연 일체가 되면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톰 아스피날을 만나보시죠. 자, 아스피날 드디어 이제 타이틀전으로 왔습니다. 엄청난 신체 능력을 지니고 있고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는 아스피날 선수 원래부터 굉장한 그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그 오른쪽 무릎 부상 너무 심각한 무릎 부상을 입으면서 오랫동안 좀 결장을 하는 게 아니냐 싶었는데 가장 최근 복귀 전 티브라전에서 이제는 거의 날아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벌써 6년입니다. 6년 동안 본인이나 상대편이나 2라운드를 향한 공수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연이어 1라운드 경기를 끝내고 있는 세르게이 파블로비치가 입장합니다. 알리사 오브레인과의 UFC 데뷔전에서는 1라운드 패배를 당했었고 그 다음에는 여러 번 비자 문제 때문에 활약도 좀 오랫동안 못했었죠. 근데 2022년부터 다시 돌아와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연승 그리고 6번의 승리 다 1라운드 KO승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두려운 남자 세르게이 파블로비치입니다. 자, 이 두 명의 선수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8승 1패와 2승 3패의 두 명의 선수 31살과 30살 신장 보신 바와 같이 아스피날이 더 큽니다. 하지만 긴 건 파블로비치고요. 스트라이커 스타일과 프리스타일의 두 명의 선수의 대결 지금 2위와 지금 4위가 헤비급 3점 타이틀을 놓고 경기를 치러냅니다. 파블로비치의 리치 엄청나고요. 아스피날의 스피드 엄청난데 카프킥으로 출발하고 있는 아스피날. 자, 빠르게 아래쪽으로 한번 노려봤었던 아스피날. 아스피날은 당연히 정면 승부를 피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역시 스텝이 힌트답지 않습니다. 네. 빠른 움직임 아스피날. 자, 이리저리 왔다 갔다 승리를 한번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 사이드 스텝 많이 써주고 있는 아스피날이죠. 2m 13cm의 긴 리치를 갖고 있는 파블로비치. 오! 압박합니다! 오! 좋습니다! 데미지 위험입니다. 일단 뒤쪽으로 빠지고 아스피날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길죠. 네! 치고 뒤로 나왔다고 판단했는데 펀치가 그렇죠. 바로 나왔습니다. 리치가 남아있었거든요. 말씀해주신 대로 나간 줄 알았는데. 네. 놀랄만한 거리를 한번 느꼈는 아스피날인데. 네. 크게 반대죠. 더 크게 졌습니다. 그래서. 위빙으로 좀 피해나가는. 그러면서 다리 공략하고 있습니다. 아스피날. 오! 걸려! 걸렸다! 버디! 경기라! 아스피날 챔피언 등극입니다. 새로운 헤비급 왕입니다. 와, 이렇게 되면 마이클 비스팅에 이어서 똑같은 신화를 영국 파이터로서 써 나갑니다. 17일 전에 9호퍼를 받고 챔피언 벨트를 영국으로 갖고 합니다. 비스팅 응원하죠. 환상적인 잉글리시맨 인 뉴욕이네요. 네. 아, 이거 그냥 타이틀을 이렇게 거머쥔다고요. 17일 오퍼 받고 비스팅에게 이야기 듣고 1라운드 KO로 파블로비치에게. 자, 마이클 비스팅이 경기 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집을 걸어도 좋다.
무조건 뛰어넘을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아 바디 치고 앞면 올라간 거 반응이 안 됐습니다. 이 파블로비치가 굉장한 스피드네요. 와. 그리고 처음에 0점 조절이 좀 덜 되자마자 허리를 크게 젖혔었던 네. 동준도 인상 깊었고 와 꽂는 이 힘 다시 보시죠. 바디잽 갔다가 가슴 쪽으로 갔군요. 갔다가 라이트 제대로 들어갔고요. 비틀. 아 그리고 원투도 정확히. 어. 자. 와 훨씬 이 파블로비치가 길었는데 그 긴 리치를 뚫고 아스피날이 들어 들락날락하다가 결국은 또 이렇게 끝내고 맙니다. At 1 minute, 9 seconds of the very first round. Declaring the winner by knockout! KO입니다! And now, the new UFC Interim Heavyweight Champion of the World! 새로운 상정 헤비급! 톰! 타이틀의 소유자는! 토마스날입니다! 네, 단 1분 9초 만에 끝이 났습니다. 아스피날이 잠정 챔피언 타이틀을 가져갔는데 와 이렇게 헤비급의 스피드가 좋을 수가 있는 걸까요? 어쩜 이렇게 빠르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보면서 믿기지가 않는 게 토마스 피날의 기술력도 기술력인데 그러니까 120km 가까운 거구가 저렇게 민첩하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좀 약간 역기에 가까운 그런 퍼포먼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본 경기는 딱 1분 9초였습니다. 아스피날이 참 킥 활용도를 높인 모습이 눈에 띄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짧았지만은 토마스피날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 파블로비치가 펀치가 장기잖아요. 그렇죠. 파블로비치의 펀칭거리 밖에서 본인의 스텝과 킥을 살려서 이제 경기를 풀어가려는 움직임을 준비해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 초반이었죠. 아, 그렇습니다. 파블로비치는 사실 준비 기간이 길었던 반면에 아스피날은 준비 기간도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KO 승리.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파블로비치는 존전사 스티페 미오치치의 백업 파이트로 지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훈련 캠프를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토마스 피나는 그게 아니었죠. 네. 2주라는 숏 노티스를 받고 경기에 임했었는데 2주 만에 그 경기 1분 9초 만에 끝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경기 최단 기간 기록을 보면요. 그 시간 기록을 보면 아스피날이 1위고 파블로비치가 2위인데 1위가 역시 2위를 이겼네요. 네, 토마스 피날이 2분 19초 그리고 세르게이 파블로비치가 2분 23초로 2위였는데 이런 경기다 보니까 이게 이 경기도 무조건 빨리 끝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은 1분 9초 만에 또 끝날 줄은 아 이건 진짜 뭐 예상하기 좀 힘들었죠. 저는 이 이후에 더 감동적이었던 게 아버지한테 챔피언 벨트를 이렇게 주는 장면. 이거 정말 멋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아스피날이 운동에 입문하게 된 계기도 아버지였고 지금도 아버지가 아스피날의 코치를 또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잠정 타이틀 전인데 이 이후에 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존조스와 미오치치의 만남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어떻게 좀 상황이 전진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UFC에서 이런 잠정 타이틀전을 하면서 또 무조건 내년에 존 존스와 미오치치 경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존 존스와 미오치치 둘 다 이 경기 이후에 은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후 교통정리가 확실히 되려면은 존 존스와 미오치치의 경기가 언제 잡히는지 또 그 경기 이후에 그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스피날은 하루하루 계속 보면서 어떻게 될지 집중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경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선수의 경기도 열렸었죠. 미스터 퍼펙트 강경호 선수가 UFC 랭킹 진입을 눈앞에 두고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 상대 선수는 존 카스타네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먼저 입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스터 퍼펙트 강경호입니다. 네, UFC에 2013년에 입성해서 지금 성적이 8승 3패 1 노컨테스트거든요. 서브미션 승리로 지금 3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화끈한 그래플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경기에서도 서브미션 승리를 따내고 2위로 등극하겠다라는 멋진 포부를 밝혔습니다. 화이트 비크가 좀 당겨지면서 아마 체중 관리도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거 계약 체중이 성사가 되게 된 게 카스타네다의 그 제안 때문에 이제 성사가 된 거죠. 원래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강경호 선수의 경기인데 한 주 앞당겨졌단 말이죠. 그렇죠. 이때 이제 카스타네다가 한 주 앞당겨졌으니까 좀 체중을 계약 체중으로 바꾸자 했는데 우리의 이제 또 프로페셔널한 강경호 선수는 시간 충분하다. 난 감량할 수 있다. 이래서 이제 카스타네다도 일단 알았다고 했는데 이제 파이트 위크 주간 들어오니까 자기
도저히 못 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강경호 선수가 그 제의를 수락하면서 계약 체중 경기로 경기가 진행이 되게 됐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UFC 295 팬텀급 하지만 계약 체중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강경호 통산 전적 19승 9패, UFC 전적은 8승 3패 한 번의 노 콘테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신장 175.2cm, 위치는 무려 189.4cm고요. 존 카스테나다 31살, 신장 167.6cm입니다. 일단 경기 초반부터 강경호 선수가 케이지 중앙을 선점하고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게요. 자, 사각으로 돌아보려고 하고 있는 카스타네다인데, 자, 스텝이 장점이 카스타네다인데 미들킥! 좋았어요. 자, 흐름 끊어지는 처럼 미들킥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압박해주고 있는 강경호. 노골적으로 바디를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자, 킥 나오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디 페이크 주고 헤드킥으로 올라갔었던 카스타네다. 야, 보통 킥 타이밍에 저렇게 카운터 맞으면 좀 킥을 다시 차기가 부담스러워지거든요. 네, 카스타네다는 아랑 못하지 않고 다시 차네요. 카스타네다도 들어갔네. 좋아요. 타이밍 읽고 있습니다. 방금 레그킥 수치에서 카스타네다가 뭐 11대 유효타를 맞춘 게 나오고 했는데 저 레그킥이 좀... 대박에도 킥 타이밍 잡았죠? 자, 전제하고 있는 강경호 플라이딩! 자, 강경호 지금... 네, 살짝 몰려고 시도했다가 다시 또 숨 고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두 번째 나오는 시작감이 기계였고요. 기린발 찾으면서 넘어졌습니다. 오른쪽! 자, 여전히 2라운드 시작하자마자도 압박해주고 있는 강경호인데요. 근데 저렇게 한 타이밍 잡고 카스타네다가 나오는 건 이제 강경호 선수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게 카스타네다가 한 번씩 나올 때 공격을 당하는 게 카스타네다가 그냥 뛰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잔발 스텝으로 박자도 쪼개주고 각도 조금씩 미묘하게 바꿔주면서 펀치를 던지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을 하는 겁니다. 아, 테이크다운을 허용하고 있는 강경호. 자, 리키시도 했었고요. 자, 카스타네다의 거리인데요. 죽고 안았습니다. 자, 커버 올려주고 있는 강경호. 그래도 전진합니다. 카스타네다가 지금 들어간 타이밍 보면 계속 인아웃, 인아웃 스텝 받다가 바로. 자, 그리고 페이크 주고 테이크다운 시도. 바디 쪽에 대케 왼손! 야, 잽까지 던져주면서 두 번째 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흐름을 끊어줄 수 있는 그 공격이 하나 필요합니다. 뭐 카운터 펀치라든지 그게 아니라 카운터 테이크다운으로 그 흐름을 잘라 먹을 수 있는 이 공격이 있으면은 이 경기 흐름 좀 바꿀 수 있겠죠. 자, 테이크다운 수비는 해주었습니다. 강경호. 아, 바디 쪽에 펀치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전체 흐름상 3라운드 좀 더 공격적인 임팩트 있는 공격이 필요한 건 강경호 선수입니다. 아, 같이 죽어봤습니다. 강경호 차전. 자, 이제 연타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요. 그 타이밍에 테이크다운 시도. 자, 스프롤 해주나요? 하지만 그 라운드로 갑니다. 33승 2패지만은 그중 1패는 나타니엘 우드라는 그 영국 신성한테 유망주한테 패배를 한 거고 직전 뭐 최근 경기 다니엘 산토스전도 역전 KO 패배였어요. 네. 자, 목을 좀 잡아주고 있는 강경호인데요. 아, 하지만 풀렸습니다. 자, 10여 초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게임입니다, 강경호. 아, 많이 힘들겠지만 마지막 10초 불태워야 되는 강경호입니다. 아, 프론트킥 밀어내려가고 있는 카스타네다. 전진하고 있는 강경호. 자, 강경호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자,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오른손. 아, 지금 들어가죠. 아,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존 카스타네다의 만장일치 판정승입니다. 예, 카스타네다가 생각보다 더 강한 선수였어요. 네, 경기를 다시 보니까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강경호 선수의 2연승이 이제 막을 내렸어요. 너무 아쉬운데요? 네, 그래도 강경호 선수가 2013년 UFC에 대비해서 10년 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게 매 경기 발전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경기로도 자양분을 삼아서 분명히 다음 경기 발전된 모습 보여줄 거라 기대합니다. 네,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호 선수가 반등의 기회는 충분히 있거든요. 랭킹 진입을 위해서 좀 어떤 거를 주목해야 될까요? 네, 뭐 중요한 게 어차피 대한민국 격투계 명장인 양성원 감독이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서 잘 수정을 해나가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네, 국민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좋은 모습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경기 확인을 해봤고요. 메인카드 결과 확인해볼까요? 네, 오늘 올 피니쉬입니다. 1경기 페더급에서는 디에고 로페즈가 1라운드 KO 승, 2경기 라이트급에서는 분우아 생드니가 1라운드 KO 승, 3경기 여성 스트로급에서는 제시카 안드라지가 1라운드 TKO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레드블루, 레드블루로 가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메인 경기에서는 좀 바뀌었어요. 4경기 헤비급에서는 톰 아스피날이 1라운드 KO 승리를 가져갔고 5경기 라이트 헤비급에서는 페레이라가 1라운드 KO 승리를 가져가면서 여기 4경기, 5경기에서는 블루가 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오늘 경기 여러분들 재미있으셨죠? 다음 주 경기는 더 재미있을 예정입니다. 앨런과 크레이그가 맞붙는데요. 두 선수의 만남, 과연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주짓수 블랙벨트끼리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폴 크레이그는 라이트 헤비급에서 오랜 기간 랭커로 활동하다가 직전 경기에서 라이트 헤비급, 미들급 데뷔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성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와중에 다음 경기 어떻게 될지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오전 7시 생중계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UFC 파이트 나이트 이제 정리를 할 시간이 돌아왔는데 오늘 경기 좀 어땠어요? 저는 오늘 경기 정말 상당히 가슴 뛰는 그런 경기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뭐 이렇게 스포츠에서 소문난 자체에 먹을 게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 오늘은 먹을 게 굉장히 풍성한 잔치였다. 아, 이렇게 평을 하고 싶네요. 네, 남은 일요일 그 가슴 뛰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서 즐겁게 지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